미국의 LA 인근 도시에 가면 아름답기로 아주 소문이 난 굉장히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리로 모든 건축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수만 장의 유리판으로 교회 건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뭐 상상 뛰어넘는 너무나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정말 크리스탈 수정과 같이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그에 걸맞게 크리스탈 카테드럴, 즉 수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아름다운 교회예요. 피라미드 모양의 그 큰 본관 예배당 건물 그 앞에 보시면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유리로 세워져 있는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와, 여기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귀 기울여 들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입니다. 이 수정교회를 세우신 분이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한 친구 목사님 놀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10살인데 그 친구 목사님이 아들의 신부감을 위해서 몇 살이요? 10살짜리인데 그 신부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배우자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역시 목사님의 아들도 꼬맹이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쫙, 하나님 이러이러한 자매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중생한 크리스천 되게 해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며느리감 오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마음이 선하고 영육간에 건강한 그러한 자매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 며느리감이 아들과 함께 지적인 대화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낙관적인 성격과 아주 긍정적인 마음씨를 갖게 해주세요. 인생의 어려운 점, 참 답답한 현실들 많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낙관적인 성격, 아주 긍정적인 마음씨 가지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인생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가지를 쓰고는 매일마다 그거를 성경책에 꽂아놓고 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아들이 신학대학원 3학년 되니까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약혼할래요. 허락해 주세요. 보니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기 종이에 써놓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며느리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오하거나 아주 그냥 신령한 기도를 드리기만을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에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짜잘해 보이는 문제에도 얼마든지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거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그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아, 이거 진짜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딱 한 시간 그냥 예배드렸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6일 동안 내 멋대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인,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신앙의 태도이고 아주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위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여러분,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든 사람과의 친밀함이든 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게 친밀함과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수년 전에 십자수기도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인도할 때에 오전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설교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어머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빙수 사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하고 데이트한 적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엄마 가자 해가지고는 어머니 모시고 그 양평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술술술술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적지 않이 당황을 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아내하고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24시간 거의 매일 아내하고 대화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삶의 주제를 나누고, 근데 어머님하고는 너무나 이야기를 안 한 지 오래된 겁니다. 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시간 함께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계속 대소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이게 없으면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빙수만 계속 퍼먹었던 그러한 기억을 지금도 참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러분 동네에 혹시 그 수동식 이게 펌프 이거 있었던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요 뒤쪽에 노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여전도사님 댁에 그 마당에 그 수동식 펌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그 때에 막 교회에서 뛰어놀고 마당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냥 땀에 그냥 쩔어가지고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콸콸콸콸 그걸로 등목을 하면서 막 얼마나 정말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지하수를 퍼올리는 그 수동식 펌프 일주일만 펌프질을 안 하면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그 한 바가지를 물을 펌프에다 쫙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이 마중물이 얘들아 와라, 그 지하수를 마중을 나가가지고 그 걔네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그냥 콸콸콸콸 이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 쓰면, 펌프질을 안 하면 딱 멈춰버리는 것 마찬가지지요. 함께 대화 나누고 계속 만나고 그래야 할 말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쩌다 한번 무슨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이 마음이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건데, 막 이러한 옥신각신하는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답답함과 현실의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녀가 거국적인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민족적 문제를 끌어안고 나가서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첩인 분인 나가 본부인인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나를 너무나 긁어요. 자기는 애기 낳을 수 있지만 내 아이기 못 낳았다고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이 현실적 문제와 내용 가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개인사였습니다. 가정사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런데 들으시고 응답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출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에 여러분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가장 따뜻하고 너무나 든든한 그런 시편이 뭡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말로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 이러한 시편 23편. 여러분,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150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고 기도한 시편이고, 슬플 때에, 병들 때에, 위험에 빠질 때에, 죄졌을 때에 하나님 찾으면서 불렀던 찬양이요 기도의 시인 겁니다. 많은 양을 그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23편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은혜와 그 믿음이 충만한 시편이 나오는 거지요. 그 질이 아니라 양인 겁니다. 많은 양에서 탁월한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그냥 어쩌다가 대단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과 아픔과 현실과 문제와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결국에는 응답도 많이 받는 것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는 것, 간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무슨 거룩하고 뭐 그냥 신령한 구름 위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제와 문제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근데 그 남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와가지고는 그냥 가구와 뭐 하여튼 가전제품과 모든 가재도구에다 빨간 딱지 다 붙여놨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역부족입니다. 자식 두 명 멱살 잡아 끌고 가가지고 이것들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빚진 것을 이제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현실적이고 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냥 어쩔 도리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인은 애들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기에 충만한 생활 대책이 다 세워지는, 충분한 물질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 따지지 마세요. 체면 따지지 마세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자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과정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올리브유를 콸콸콸콸콸콸 넘치도록 끊이지 않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하라라고 그렇게 계획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 바다 새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바다 위를 활공하며 살아가는 바다 새들은 망망대해 어디에서 물을 구해서 얘네들이 마실 수 있을까? 아, 바닷물 먹으면 이 짠물이어서 죽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대체 얘네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보니까요, 신기합니다.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해서예요. 얘네들이요, 비구름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 바다는 아주 그냥 청명하다가도 한순간 5분, 10분 만에 확 먹구름이 돌변해서 태풍을 몰아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구름의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나서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 구름 사이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비구름 안에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걸 그냥 쪽쪽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른 목을 축이고 그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이에요. 한낱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갈 방법 주시고 대책을 주시고 풍성한 수분을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사람,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계셔도 그걸 내 것 삼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마치 뭐 같으면요, 여러분, 숫자 중에서 0 있지 않습니까? 0. 이 0, 0 곱하기 1 하면 0, 0 곱하기 100 하면 0, 0 곱하기 1억 하면 그래도 0, 0이 함께 곱해지면 결국에는 결합되면 다 0이에요. 불순종과 이 불신앙이 그와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이 거기에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폐해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내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강조하세요. 또 순종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1세기에 걸쳐가지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시다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전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에요. 빌리 썬데이. 이분은요, 원래 출신이 메이저 리거였습니다. 성공한 야구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자가 된 분이세요. 20세기 초에 미국이 대공황으로 국가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고 위기에 완전히 떨어져 있었을 때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무려 8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80만 명이. 그리고 이분이 보스턴에서 1년 동안 계속 연속 집회를 열었는데 그 1년 동안 연속 집회에 참여했던 회중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연인원 15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그가 할 수가 있었는가? 아주 단순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야구선수일 때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 따를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간단하네, 내 말대로 하게, 조언해 주시기를 세 가지. 첫 번째는 매일 15분 기도, 두 번째는 매일 15분 성경 통독, 세 번째는 매일 15분 예수님 전해. 그러면 될 거네. 이 야구선수 평생 했으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순수하고 순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그대로 한 거요.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고 이걸 평생을 반복을 루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셜 빙. 우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요. 생기가 돕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의 격리 상태, 우리가 지금 소셜 디스턴싱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2년 가까이 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답답하고 사는 재미없고 막 그냥 막 위드 코로나 빨리 왔으면 막 이런 마음도 막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회적인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가고 대화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그게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의 마음을 표출을 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는 그 말,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라.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나서 너와 너희 두 아들만이 거기서 빌려온 모든 그릇, 적게가 아니라 많이 빌려온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 그 여인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문을 닫은 후에 아들들하고 기름을 그릇에 붓지요. 왜 이런 과정을 하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왜 문 걸어 잠그라? 영향을 부정적으로 안 받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과 두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는 전혀 그런 일 안 했는데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그걸 마당에 쫙 펼쳐놓고 거기다 기름 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거 미쳤다. 남편 죽고 애들 종으로 끌려갈 때 되니까 이거 드디어 미쳤구나. 손가락질하고 부정적 말하면 가뜩이나 이 여인도 지금 코너에 끝까지 몰려가지고 사실은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의아한 행동을 자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영향받고 순종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라. 예수님도 그거 아닙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에 똑같은 원리지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이미 애가 죽었습니다. 헌화하는 소리가 나고 울부짖고 장례식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 아, 예수님의 이 말에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욕하고 저 뭐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야이로도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 나만 믿어라. 그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야이로 데리고 제자 이너서클 몇 사람만 딱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굶,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살리시는 거지요.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철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남아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말과 분위기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내 순종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저도 해봤는데요,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선교지로 덩그러니 가서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집중공격과 난타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자들인 그 지역 사람들도 마저도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 사회적 존재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피폐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영적인 발전, 자가발전을 다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선교지에서 가정이 깨져서 돌아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거지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 안 섬겨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해줄 동역자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표독한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를 꼭 목을 따고야 말리라,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말과 상황에 완전히 엘리야가 무너져 영적 침체에 빠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까? 일단 잘 먹이십니다. 잘 자게 하십니다. 그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부드럽게. 그럼 영혼이 막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야, 외롭지? 너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이? 아무도 주변에 너의 신앙의 동지가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육 간의 부드러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가 사명 감당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과 순종의 격려를 해주는 이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가져서도요, 이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만으로도 이것도 갈등의 요소가 돼요. 아내는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냉해해가지고 머리로만 그냥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 이 갈등이 티격태격 일어나곤 합니다. 뭐 끄락게까지 해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아내는 아내도록 막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눈물만 쏙 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뜨겁게 해주세요 하물며 조건이 좀 좋다고 불신자하고 그냥 덜컥 결혼을 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요, 우리 딸하고 사귀는 남자친구가요, 조건 좋아요, 돈 잘 벌죠, 학벌 좋죠, 성격 좋죠, 배경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만 안 다녀요. 그 마지막 조건이 그 따님의 인생을 눈물 속 빠지게 평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인데 믿던 사람도 떠나가고 시험받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 안 믿는 이 생짜배기를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앞날이, 야 이거 걱정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세상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우자가 안 믿으니까 겨우겨우 나 혼자 생존 차원의 신앙하면서 절벽에 로프 하나 달롱달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함께 가정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함께 교회 잘 다니게 되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 목회자도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안 될 확률 99%.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교회 하여튼 콧두레를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름과 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누리느냐,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여인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 기름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좋을 대로 그냥 덜컥 그렇게 사용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대책도 다 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주셨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머리 주셨습니다. 학벌 주셨습니다. 지위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사업장 주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지만 이게 변질이 돼버려가지고는 절대로 은혜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과 책망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죠.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지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또 내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걸 계획하고 뜻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 요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주변에 이루어지도록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선용하라. 그럴 때 은혜와 축복이 변질되지 않고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참 가슴 훈훈한 그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를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 그런 선행을 한 이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장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가수 겸 배우잖아요. 전체 연예인 중에서 기부 액수 2위입니다. 무려 130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130억 원을. 이야, 많이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터뷰를 전에 제가 해놓은 게, 발췌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읽어봤더니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이 장나라 씨의 가족들이 생활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 향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행 많이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도우면 내 인격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장미를 나눠주니 장미향이 남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장나라 씨 집안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장나라 씨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신. 근데요, 200억 원을 기부해서 연예계 기부 1위를 차지한 분이 계세요. 이 하춘아 씨입니다. 하춘아 씨. 200억 원. 48년 동안 200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분은 또 천주교인.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뭡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내 삶에, 내가 속한 곳에,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의식하며 바라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은혜와 축복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삶에, 내가 속한 곳에,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 주 안에서 누리고 복을 나누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